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친언니집 영상 준비를 했어요. 이곳은 일단은 매매로 보여드리는 현장이고요. 일전에 2억 8,800만 원으로 저희가 영상 올린 적이 있고요. 오늘은 제가 출연을 해서 꼼꼼하게 안내를 해 드릴 건데요. 매매 가격 2억 7,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좀 저희가 관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지만 약간 사용감이 있기 때문에 내고 어느 정도 해드릴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친언니 집이라도 부동산 매매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연계해서 할 예정이고요. 능평동 482-2번지예요. MP하우스 2차, A동 402호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동산에서 고객이 있으시다고 하면 해당 제 연락처로 연결을 해드리면 집 보실 수 있게끔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방세계 욕실 두 개이고요. 2016년도에 일단은 승인이 돼서 입주를 하신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한 8년 차 정도 됐네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인테리어가 그 당시 굉장히 고급스럽게 뭐 헤링본 바닥이라든지 한샘 주방 가구 그리고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양이 좋았어요. 그 당시 고급 주택으로 또 유명했던 단지입니다. 제가 외부 또 지정주차 200%의 개인 창고까지 있거든요. 외부로 나가서 주차장부터 해서 안에까지 꼼꼼하게 빠르게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편안하게 검색 다 해보시고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부로 나가보겠습니다. 네,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곳은 세대별로 지정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세대는 402호인데요. 요 라인이에요. 차 지금 두 대가 앞뒤로 되어 있어서 200%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쪽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손님들 오시면 측면 주차를 조금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가 MP하우스는 3개동이에요. A동, B동, C동까지 있는데 C동 앞에 재활용 음식물하고 우리 쓰레기 분리함이 저쪽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비가 한 4만 3천 원 정도 나와요. 엘리베이터 사용료, 그리고 공용 공간의 청소, 전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런 재활용 물건 다 치우기 때문에 관리비는 4만 3천 원 정도. 세대별로 한결 관리 그 관리 업체에서 세대별로 고지가 돼요. 그래서 자동이체 걸어서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주차장 옆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또 개별 창고가 또 있어요. 제가 사진 첨부해 드릴 건데, 저희 세대는 아마 저희 언니네 집은 물건이 너무 많았어요. 302호 영상 살짝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인 택배함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경사가 살짝 있어요. 큰 대로변이 저희가 광역버스 라인하고 다 연결이 되고, 능평 초등학교까지, 그리고 능평 복합문화센터도 두 정거장이에요. 걸어서도 갈 수는 있지만 주변에 그렇게 있고, 대로변에서 6분 정도 걸어 들어오시면 저희 단지가 있고, 그리고 또 대로변에서 한 3분 가운데 편의점이 크게 있어요. 여기서 편의점하고 무인 커피숍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빨간 라인 보이시죠? 살짝 경사가 지지만 이렇게 약간 미끄럽지 않은 거 시에서 다 해놨고, 제설 장비도 다 해놨기 때문에 겨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위로 한번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게요. 엘리베이터는 일단은 여기 열고 세칸 정도, 세칸딱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요, 402호 세대이고요. 이 터치 게이트 키퍼는 삼성 제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방화문하고, 보시면 그 당시에 이제 이런 타일류 같은 것도 약간 육각형으로 해서 좀 디자인의 애를 썼고요. 일괄소등 스위치가 있고, 신발장은 세 칸이 있는데 한샘 정품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역시나 띄움시공 돼 있어서 데일리 슈즈 놔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3연동으로, 여기 망위평이에요. 깨져도 조금 안전한 망위평으로 3연동 중문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은 남향 기준이에요. 방, 거실, 안방이 배치가 돼 있고, 왼쪽에는 공용 욕실, 주방하고 작은 방, 이렇게 3베이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먼저 볼까요? 편하게. 여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창호 보시면 그 당시에도 여기 사장님께서 창호를 또 같이 두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지인 샷시로, 최고급 샷시로 큼직한 걸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모든 이 세대에 있는 제품은 다 시스템 창호 설치가 되어 있고, 난간도 보시면 일반 난간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여기가 6년, 8년 가까이 돼 가지만 8년 차죠.
근데도 아직도 녹슨 게 하나도 없어요. 주물 난간으로 제작을 해서 맞춘 난간까지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거실하고 안방에 삼성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보시면 바리솔, 간접 조명, 중간에 또 간접 조명들 되어 있고요. 바닥도 보시면 여기 헤링본으로 주방하고 거실까지는 다 헤링본으로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실 사이즈를 쟀는데요. 거실은 아트월이 3m에 3m 78, 소파 자리는 3m 70,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거실이 그렇게 작지 않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현관 앞쪽으로 해서 작은 방부터 가볼게요. 전실 앞쪽에 있는 방입니다. 이곳은 짐이 있는데 따님이 사용하시네요. 근데 역시나 창호 돼 있고, 시스템 창호, 그리고 이제 투톤으로 해서 실크 벽지 되어 있고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이즈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3m50, 2m72의 방 크기입니다. 그리고 공간마다 개별 난방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인 욕실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일체형 비데 설치되어 있고, 세면대, 그리고 욕조, 레인 샤워기, 그리고 이게 굉장히 높죠. 설치가 다 되어 있고, 바닥엔 타일, 미끄럽지 않은 타일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고, 이런 거는 조금 교환을 하셨다고 하네요. 색깔 골드로 교환하셨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주방 먼저 가볼게요. 주방도 보시면 한샘 정품 제품이라서 화이트하고 그레이 톤으로 맞췄고요. D자 형이기 때문에 하부 상부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잘 사용 안 하시지만 요 TV가 또 달려 있어서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TV까지 달려 있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 동선이 넓고 3구형 인덕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후드는 메리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여기 턱이 있지만 뭐 올려놓으셔도 되고, 별도로 식탁 4인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좀 나름 예쁜 조명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역시나 한샘 제품으로 냉장고 박스가 있어서 위에는 김치통 같은 거 놔두시고 냉장고는 이렇게 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넉넉합니다. 사각 수전되어 있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 다용도실이에요. 이게 쫙 이렇게 포켓도어로 되어 있어요. 공간이, 불 한번 켜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문 큼직하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미니 수전 있어요. 애벌빨래 하시고 2구형 가스 쿠탑, 가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선 요리, 오래 끓이는 요리는 여기서 하시면 되세요. 그 선반으로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사용하시고 이거 놔두시고 가신대요. 세탁기, 건조기, 원래 그 당시에 옵션이었어요. 근데 뭐 굳이 띄워놓지 않고 이제 놔두고 가시니까 도시가스로 연동해서 쓰시는 건데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고 하네요. 자, 우리 이렇게 앞에는 다 봤어요. 그리고 요거 뭐 설명 안 드린 것 같아요. 아트월도 이렇게 그 당시에 유행하는, 지금도 뭐 괜찮잖아요. 비앙카 카라라 패턴의 큰 광폭의 사이즈로 아트월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역시나 분리 개별 난방, 그리고 삼성 제품의 게이터 키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면 안방 전에 이 포인트인데요. 여기는 이제 공간들이 있어서 여기 선반이 되어 있어요. 역시나 한샘 제품으로 이 안에도 다 수납장. 그리고 여기는 이제 책꽂이나 뭔가 이제 가족 사진 같은 거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안방 가볼까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도 굉장히 커요. 보시면 이 붙박이, 고급 제품으로 붙박이장 해놓으셨는데 이거 못 들어가시니까 놔두시고 갈 예정이고요. 역시 난간까지 다 되어 있고, 안방은 큰 창호로 했어요. 반창이 아닌 이 밑에까지 창문이거든요. 시스템 창호 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 삼성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 한번 봐드릴게요. 안방은 3m66, 3m58의 크기입니다. 자, 이제 부부 욕실 가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신발을 좀 신고 이게 쭉 들어오시면 여기는 파티션은 없어요. 샤워 여기 커튼을 해 놓으셨고, 보시면 환기 창문 있고요. 레인 샤워 시설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똑같이 여기는 이제 도비도스 대림 제품이네요. 여기 이게 그래서 용변기, 그리고 세면기, 이거 다 대림 제품이고, 선반 있고요. 수납장도 여기는 수납장, 거울, 그리고 수건 거리까지 잘 되어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 방 하나 더 볼까요? 이렇게
여기는 일단 식구분이 많지 않아서 여기는 이제 옷방으로 사용을 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여기는 한쪽 벽면에 포인트 뒀고 이쪽으로 창문이 있어요. 시스템 창호가 잘 되어 있고요. 크기만 봐드리면 될 것 같아요. 드레스룸은 3m 40, 2m 55의 크기입니다. 자, 일단은 다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저희가 지금 건물이 있다 생각하시면 와보시면은 소파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앞이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산도 좀 보이고 하늘도 잘 보여요. 그리고 반대쪽에서도 약간 저 측면에 산이 보이고 나름 옆에 그 단지가 유럽형 건물로 그린 헤이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고급 단지예요.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양도 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명의자이시기 때문에 저희 언니가 그래서 가격을 높게 못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 8,800에서 인하해서 2억 7,500 조금 내고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도 저희가 고급 빌라로 유명했고요. 지금도 꽤 되는 집이니까 깔끔하게 가격도 괜찮은 집 같습니다. 문의 편안하게 꼭 방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문의 주세요.